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여파가 금융시장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서 힘을 못 내던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의 흐름 짚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쌍용차 조건부 인수에 케이지그룹을 허가했습니다. 쌍용차의 새 인수 예정자 중 자금력 측면에서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생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에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가 언급되는 등 충격파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규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정덕 기자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가 연일 폭락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15시 기준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루나와 테라는 전날 대비 각각 99.98%, 70.77% 하락한 $0.000547, $0.173에 각각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폭락은 다른 코인과는 다른 루나의 독특한 특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루나의 가장 큰 특징은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교환 비율은 1테라당 $1 가치의 루나입니다.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테라폼 랩스의 테라를 예치하고 그 대신 $1 가치의 루나를 받는 차익 거래로 테라의 유통량을 조절해 가격을 $1에 맞추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등 강력한 긴축에 증시가 급락했고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 이때 $1 밑으로 테라가 크게 하회하며 투자자 이탈이 시작된 겁니다. 테라가 하락하자 연동되는 루나도 함께 하락하며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했고 동시 폭락으로 이어지며 테라의 가치를 보장해야 할 루나의 시세가 급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테라런 사태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대다수 암호화폐가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것이 시작됐다며 극단적으로 높은 레버리지와 순환적 메커니즘 등 그림자 금융의 특징을 테라 생태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준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상원 연설에서 위험도 증가에 따른 새로운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가상화폐 시장발 악재까지 겹치며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에 2% 넘게 반등하며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대비 0.2%포인트 둔화한 수치지만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다음 날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인플레이션 공포를 키웠습니다. 4월 미국 PPI는 전년 동월 대비 11% 오르며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시장도 흔들리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한국산 가상자산 발행 기업 테라폼 랩스는 가격 폭락 사태로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비트코인도 3만 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1.52% 내린 2604.24포인트에 코스닥은 3.52% 내린 853.0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선 KT가 1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SK텔레콤도 15%대의 이익 상승이 기대되며 연일 주가가 상승하자 통신업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연간 저점을 하향 돌파한 시점에서 주식시장 반등의 조건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2차전지, 자동차, 에너지, 유통 등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SK쉴더스와 원스토어 등 기업 공개 대여로 꼽히던 종목들마저 부진한 시장 상황 속 상장을 철회하는 등 IPO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흥행에 실패하는 건 아니겠죠. 가온칩스와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는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앵커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SK쉴더스, 원스토어 등 기업 공개 대여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는 분위기 속 가온칩스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가온칩스는 지난 12일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 7조 6천억 원의 증거금이 물려 2천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선 최종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14,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가온칩스의 흥행 성공에 대해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으로 기업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팹리스를 이어간 이 시스템 반도체가 커지는 상황에서의 그 디자이너로서의 기술력을 되게 높게 평가하신 것 같고요. 그 시장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밸류에이션도 좀 평가를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상장한 리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배당주인 리츠가 주목받은 것에 더해 마스턴 투자 운용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 역량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잘 평가받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가온칩스는 오는 20일 코스닥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오는 31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소폭 떨어지면서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 수준도 4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47.9로 3월보다 0.9%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3월과 비교해 원재료 중 광산품이 2.7%, 중간재에선 석탄, 석유재가 5.5%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4월 수출 물가지수는 3월보다 1% 높은 126.81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공급 활성화 환경을 만들어 시장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분양가가 급격히 뛸 경우 서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카드를 꺼낸 가운데 시장 의견은 분분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세의 7, 80%로 분양가를 산정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였던 분상제는 도입 이후 오히려 공급 과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집값 상승 현상이 이어지며 분상제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분양가를 낮춰 공급하더라도 분양 이후 다시 기존 시세대로 집값이 올라 이른바 로또 분양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건축비 상승과 택지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의 공급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면 시장 물량 증가와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공급 축소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 시장의 그 민간 쪽에서의
자정작용이라는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그 소비자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비싸게 분양한다 그래서 그렇게 응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상제 폐지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매수 심리가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정책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매수 심리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1.7로 지난주와 비교해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91.2에서 92.3으로 상승했었는데 한 주 만에 하락한 겁니다. 서울은 지난주 91.1에서 91로, 경기는 92.4에서 91.6으로, 인천은 95에서 93.8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회복세가 완연했던 매수 심리가 주춤한 이후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꼽힙니다. 지난 10일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인 매물이 늘어나고 수요자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공급 자체가 증가하는 양상을 조금 보이다 보니까 매물들도 많이 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좀 내 심리들이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95.5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94.7로 올해 들어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지난주 95.7에서 이번 주 95.8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아직 100을 넘지 않아 시중에 전세를 찾는 수요보다 전세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오는 8월 이후 임대차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KG그룹이 쌍용차의 새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쟁 후보들 중 자금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인데요. 반면 쌍방울그룹 광림 컨소시엄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수 전 완주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서울외생법원은 오늘 쌍용자동차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KG그룹과 파빌리온 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외생법원은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이 제출한 KG그룹과 쌍방울그룹, ELB&T 세 곳의 조건부 인수 제안서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KG그룹은 국내 최초 비료회사인 경기화학이 모태인 회사로 다수의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왔습니다. KG그룹은 사모펀드 운용사 캑터스 프라이빗 에쿼티 PE, 파빌리온 PE와 연합을 형성해 쌍방울그룹과 ELB&T 등 경쟁 후보들 중 자금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와의 M&A 실패를 거울삼아 인수대금 및 인수 후의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그 총액 규모뿐만 아니라 제시된 자금 조달 계획의 조달 증빙과 투입 형태 등에 대해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쌍용차 인수전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종 인수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조건부 인수 예정자와 먼저 조건부 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을 다시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짓는데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기업이 나타나면 인수 후보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G그룹이 자금력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채권단과 노조 설득 등의 과정을 넘기면 최종 인수까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 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 PE 연합이 인수 예정자에 선정된 데에 대해 KG그룹과 파빌리온 PE 연합이 담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조지아주의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에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번 투자가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 중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공장 부지 예정지인 서베너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미국 주정부와 전기차 공장 설립 투자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규모나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한 달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이 1분기 순이익 2,697억 원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 받았던 삼성전자 특별배당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증시 부진으로 변액보증준비금 손실이 발생한 것도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 RBC 비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46%로 지난해 말보다 58.6%포인트 떨어졌지만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 갈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여행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오늘 23일부터 해외 입국 시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의 음성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후 받게 되는 검사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고 입국 당일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됩니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완화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도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도 현재 주 532회에서 6월까지 주 762회로 증편됩니다. 여행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만만치 않은 PCR 검사 비용 등으로 여행 수요 회복이 더뎠던 만큼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조치고요.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이 반가운 심정입니다. 여행업이 겪어왔던 어려움이 이제 거의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 완화도 호재로 꼽힙니다. 미성년자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 현행 규제로 인해 가족여행 수요가 크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업계는 수요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북한은 어제 하루 전국에서 18,00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6명이 사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보고 내용과 관련해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8,00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대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자리 잡은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세계 주요 전파 만원경을 연결해 블랙홀을 관측해온 사건 지평선 만원경 프로젝트 과학자들은 현재 시간으로 12일 워싱턴을 비롯한 6곳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은하 중앙에서 포착한 블랙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이 공개한 사진 속 블랙홀의 모습은 가운데 검은 블랙홀의 그림자가 있고 주변을 붉은 빛의 고리가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한 공수자리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약 2만 7천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질량이 태양보다 약 400만 배 큽니다. 이 관측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고급 빌라가 산불에 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주변 빌라들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공중에서 촬영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남부 캘리포니아의 부유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최소 20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80헥타르가 불에 탔고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다른 산불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해안가 산불이라 바람과 가파른 능선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 이전보다 산불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전 세계 정보기술 업체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 펀드가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시간으로 12일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3월 말에 마감한 지난해 회계 연도에서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8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전 펀드의 추락 탓에 소프트뱅크도 창업 후 최악인 132억 달러의 순손실을 신고했습니다. 비전 펀드는 소프트뱅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와 함께 조성한 세계 최대의 기술 펀드입니다.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운용 자산으로 470개가 넘는 IT 기업에 투자 중입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를 혼란에 몰아넣었다면서 향후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새로운 씨를 뿌리지는 못하겠지만 주식시장도 1년에서 2년 안에 되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전라, 경상 내륙으로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제주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5mm 미만이 되겠고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은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완연한 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2도에서 23도 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고 자외선이 강하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토요일은 오전에 전남을 제외한 서쪽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춘천 7도, 대전 11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1도에서 22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낮 기온 강릉과 울진 24도까지 올라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전주 12도, 대구 1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4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